안녕하세요. 파이박스 정재훈입니다. 바이박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회사 소개 좀 먼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박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한 게 딱 1년 됐어요. 작년 5월 6일 날 런칭을 했거든요. 큐레이션 커머스라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또 이커머스의 차세대 커머스다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일환이고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각 아이템들을 어떤 대표하는 큐레이터들이 소비자들한테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을 좀 더 진실하게 소비자들한테 제안하는 이런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홍대 패션학과 교수로 있는 간호석 교수랑 같이 창업을 했어요. 국내의 신진 디자이너들이 말 그대로 패션 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환경들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결국에는 유통이 제한적이고 자기 브랜드를 알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벽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진 디자이너들을 한번 우리 사이트에서 플랫폼에서 좋은 이윤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은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죠. 강 교수가 옛날에 프로젝트 런웨이의 그 멘토로 활약을 했었잖아요. 거기 출신들도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좀 했었고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항상 입고 들고 신고 해야 되는 패션들이 어떻게든 붙어가야 되니 여기에서 뭔가 좀 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B2C 서비스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은 거의 B2B의 역할이었는데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게 바이박스가 된 거죠. 저희가 보통 패션 매거진을 보거나 뭐 어떤 백화점의 카탈로그나 이런 걸 보면 일반인들이 그냥 로망으로만 여겨질 수 있는 컨텐츠나 비주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핸드백이 있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엔 되게 힘든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스타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라는 슬로건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논픽션 스타일 박스라는 개념으로 저희 브랜드가 이제 바이박스다 보니까 그 박스를 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좀 해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한 마케팅을 하거나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뭐 막대한 자원을 들이거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이트의 특이한 점은 일단 재구매율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충성도가 좀 높다 그래야 되나? 그 다음에 저희는 타겟층이 되게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25살부터 35살의 여성분들이 70%가 넘거든요. 그 타겟 분들한테 굉장히 인사이트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걸로도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분들이랑 같이 작업하시고 참여하셨는지 좀 소개를 주시면 네, 저희가 일단 뭐 간호석 교수는 기본적인 큐레이터와 스타일리스트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김남주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했던 김성일 씨도 참여를 했었고 최근에는 그 이정재 씨, 고수 씨 스타일리스트였던 유수진 씨 참여를 했었고요. 요번에 마이 데스크 박스라고 해서 책상 정리하는 박스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 ABC 방송의 한국 지국장인 조주희 국장이 이번에 큐레이터로 참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신진 디자이너들은 저희가 작년 8월에 그 프롬코에서 타이틀을 거머쥐셨던 분들만 모아가지고 콜라보레이션 박스를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올스타에서 우승한 황재근 디자이너, 그다음에 시즌4에서 우승한 김혜란 디자이너 이런 친구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박스를 만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큐레이터들이 그 정도로 활약이 되어 있고 올해 저희가 그래서 그 큐레이터 풀을 굉장히 많이 넓힐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패션, 리빙, 인테리어, 가구, 키즈, 뭐 시니어, 남성, 여성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좀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큐레이터들을 지금 저희가 그 풀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품을 기획한 스토리를 담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타일 콘텐츠를 좀 강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쇼핑몰을 물론 지향을 하지만 저희가 물건을 먼저 이거 얼마예요 파는 쇼핑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저희들은 좀 주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박스에 예를 들면 뭐 3개 아이템, 5개 아이템을 담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님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하나는 마음에 들고 나머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가치는 뭐냐면 요 하나의 아이템들을 살 만한 가치로 모든 아이템들을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템들이 어떻게 스타일링이 됐을 때 가장 좀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콘텐츠들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밸런스를 맞춰서 아이템을 구성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어떤 스타일에 어울릴까라는 고민부터 저희들이 먼저 좀 합니다. 우리 타겟들한테 만족스러운 가치로 이제 전달이 될까? 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격 경쟁보다도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브러치가 하나 마음에 들었을 때 이 브러치를 하나만 사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 브러치와 저희가 제안 드리는 이 스카프의 그 밸런스거든요. 그런 스타일링을 저희가 제안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 그러면 내가 요거 하나 살 가격에 요렇게 샀을 때는 좀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스타일링들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 타겟은 싸다고 구매하시는 분들보다 같이 소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아 요 정도면 이만한 가치가 있겠지라는 거기에 저희들은 좀 인사이트 많이 두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어떠한 수익을 바라본다기보다도 아, 이 바이박스가 굉장히 좋은 가치의 서비스구나.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들을 주고 있구나.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주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은 이 가령 이번 박스에 3명의 신진 디자이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걔 중에는 좀 더 인기 있는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디자이너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박스 안에 그 사람들의 브랜드가 같이 구성이 됐을 때는 중요한 건 이익이 같이 공유된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잘 팔렸던 친구들도 100원 갖고 잘 안 됐던 친구도 100원 갖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박스에서 예를 들면 3명의 디자이너들이 이익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차원들이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바이박스는 뭐 회원을 모집하거나 매출 올리기 위해서 이런 그 광고비를 과다하게 드리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 자원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완성도 있는 아이템들을 구성하는 데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통을 같이 하되 마케팅과 브랜딩이 같이 갈 수 있는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찾아서 같이 가고 있어요. 저희가 부족한 마케팅 역량을 어떤 얼라인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케팅 힘을 빌려서 같이 성장하는 모델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그때 스케줄을 잡아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해요. 저희가 광고비를 쓰는 대신 팝업 스토어를 해서 신진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분들도 판매를 하고 브랜드를 알리고 저희들도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매출도 보전을 하고 브랜딩도 하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제일 핫한 그 드라마 제작사하고 거의 제일 직전 단계에 있어요. 그 제작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예를 들면 드라마의 컨텐츠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 사전 기획단에 저희가 기획한 아이템들이 컨텐츠에 잘 녹여내서 그걸 결과물로 상품화해서 같이 예를 들면 해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실은 그거 지금도 계속 뭔가 제안서를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진 디자이너가 국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싱가포르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에도 있겠죠. 그런 쪽하고 이런 뭐 국내에 있는 콘텐츠와 같이 믹스하고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커넥션들을 계속 유기적으로 만들어내서 새로운 모델들을 창출해내는 것들이 이제 바이박스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보면 저희는 좀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서비스보다는 여러 가지 협업에 좋은 기회들은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웹에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질적으로
이제 가려내고 추려야 되는,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커머스의 카테고리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의 하나가 이제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우스갯소리로 인터뷰할 때, 저는 바이박스를 통해서 에릭 슈미츠도 만나보고 싶고, 주커버그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박스가 지금은 독자적인 웹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게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저희보다도 굉장히 큰 빅 플랫폼하고 뭔가의 그 접점을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 왜냐하면 저희 같은 서비스를 하는 곳이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좋은 자원들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가치와 좋은 사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창조경제 한다, 뭐 한다라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창조경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 뿐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재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창조경제라고 해서 어떤 사업군을 지정하는 것처럼 참 1차원적인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창조경제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에 한번 실패를 해서 사회의 주원글씨를 찍히는 것처럼 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받아내는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그거 창조경제라고 지정하는 것들은 그런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좀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 실패한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새롭게 정말 재기할 수 있고 나라가 얘기하는 창조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